소련사에 소위 서예학자들이 얘기하는 게마인샤프트를 다시 한번 발견한 것입니다. 서예학자들은 인간의 소련사회와 이익사회라고 하는 그 두 가지로 우리 사회의 혼합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원을 따진다 하더라도 결국 효력, 바로 가족사회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가 지금에 있어도 가장 훈훈하고 아름답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혈연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회가 복잡하게 되면 따라서 이익사회라고 하는 이제 크게 발전을 해가지고서 이제는 이익사회가 오히려 이 혈연사회, 그러니까 우리 혈연사회라고 해서 게만샤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젤샤프트, 이익사회가 이제 이 게만샤프트를 압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결국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인간에게서의 그 유머사관으로 인해가지고서 이런 인간의 게마샤프트적인 기능을 정말 압도해가고 나니까 인류 사회가 삭막해지고 도대체 무엇이 행복의 기준인지 몰라서입니다. 근데 좀 여기 조촐하지만은 우리가 인류의 이 호락함, 게마인샤프트의 그 핵심을 이제는 확장해가자 하는 것은 이 살벌해진 이 세상을 좀 훈훈하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찾아서 나가자 하는 시발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정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시작하시고 이 표의 기회생운동을 세계적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여러분께 마음 깊이 경의와 격려와 그리고 이 운동이 크게 발전하기를 인류사회를 위해서 기원하게 됩니다. 실은 오늘 제가 이 수상을 하는 이 근본적인 것은 이제 대한민국을 구입하신 문왕의 아들로서 또 며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서 인정을 하셔서 저희 이 귀한 사회상을 주셨는데 이 여러분이 그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시겠지만 이 두 분은 매우 가정적으로 불안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이 사회도 그렇고 또 서울사에서도 효도를 권만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께서는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도량에서도 황하의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왕이 자기 문 앞을 아홉 번이나 지나다니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았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즉,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오면적 프란치스카에서도 대한제국 구해보려고 북극운동 만국 구해는 독립운동 1945년 해방 후에는 근무운동 그리고 나서 호국운동 다시 호국에 대한 운동 그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엄청나게 힘든 원조의 도입과 또 우리나라의 그 경제 발전이란 여러 가지 기관산업의 확충 이런 것들 볼거 아니고 이런 일 때문에 우남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활을 도움을 틀렸었습니다. 소개받은 김재원 오늘은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고
대한민국에서 좀 창피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미국에 계시던 박상원 감독께서 이 일을 추진하시고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강의를 해주신 이인수 박사님, 또 오늘 함께 수상하신 김은수 회장님, 진작에 우리나라 역사의 이름으로 그 효도를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분. 저는 김윤세 회장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3년여에 걸쳐서 책을 다시 우수를 했는데 출판사에 가서 책 좀 내달라니까 그런 책은 잘 안 팔린다고 안내해 줬습니다. 이번에 자비출판을 결심합니다. 자비출판은 아시다시피 자기 돈을 들여서 책을 내는 겁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직장 그만뒀으니 실업자였고 깜짝 놀랄 일은 이분이 그 책을 자비출판하기 위해서 전세방을 뽑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한 겁니다. 아버님의 책을 위해서. 전세방을 뽑고 사무실로 갔다는 건 경제적 지위를 포기한 겁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70년 살았지만 요즘에 이만한 효자를 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세출의 효자 김윤수 회장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전자원이었는데 어떻게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생겼나.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표사상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 다녀가신 분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한국에 갔을 때 지하철에 전철에 경로석이 있는 걸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사랑에 대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계시는 또 성립들, 목사님들. 표사상을 대사하는 데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큽니다. 설계하실 때. 외로운 시부모, 또 친정부모, 가끔 찾아뵙도록 자주 말씀해 주시면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미처 못 이루는 효사상, 효교육을 교회에서 앞장서 주시면은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